애터미 김으로 든든한 밥상 한번 차려보시죠.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라나입니다. 요즘 부쩍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반찬 걱정 아니세요? 입맛도 살리고 그리고 밥맛도 더 돋울 수 있는 시간 준비해드렸습니다. 김 한 장 하나만 제대로 밥 위에 올려서 보슬보슬한 밥과 함께 딱 한 입 한 입 먹을 때 젓가락질이 한 번 더 간다 하시고 그리고 고소함에 한 번 더 달콤함에 또 한 번 더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고 있는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바로 그 주인공 애터미의 뭐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애터미 유기농 올리브유로 구운 김과 김전장 그리고 올리브유로 구운 김자반 세트 오늘 함께합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많이 불 때면 옷깃을 자꾸 여미게 되잖아요. 이럴 때 주부들은 뜨끈한 국 내놔야겠다 싶은데 반찬까지 좀 많이 하자니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김치와 김만 하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밥을 보슬보슬 펴서 김 한 장을 얹습니다. 아유, 뭐 어떠한 반찬 없이도 제대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입맛이 좀 까다로운 우리 식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 하나로 살살 입안에서 감도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김 빠진 밥상이요? 뭐랄까? 김 빠진 인생이라고나 할까요? 밥상에 김이 있고 없고는 분명 다를 텐데요. 어떤 김을 고를지 궁금하시다면 네,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이 좀 까다롭다 그리고 입이 좀 자주 까끌까끌거린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집이라면 저는 단호코 김자반 세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김자반을 뿌려가지고 밥을 얹어서 굉장히 고소하네요. 이거 하나를 고를 때도 깐깐하게 골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김 한번 잘못 샀다가 약간 눅눅하고 비릿비릿한 냄새 때문에 처치 곤란이었던 경험 많이들 있을 거예요. 애터미 유기농 올리브유로 만든 구운 김과 김전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로 구운 김자반 세트를 드셔보시면 계속 고집하시게 될 겁니다.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요. 바로 원물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요. 국내산 원초만 100% 사용했는지 최상의 품질인지를 보고 우리 식탁 위로 올려야겠죠. 청정바다 신안의 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해안에 남쪽에 있는 해류가 차가운 연안수가 내려오고 그리고 황해안 중앙부로 올라가는 따뜻한 이 기온의 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신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에서 나온 김들은 구웠을 땐 확실히 바삭하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와 빛깔 보세요. 와 윤기가 쫙 흐르죠. 김을 한번 직접 뜯어볼게요. 건강건강 이런 소리가 느껴지시죠? 당도와 향, 풍미까지 남다른 애터미 김으로 든든한 밥상 한번 차려보시죠. 구운 김이다 보니까 어떤 올리브유를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기름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돼 1등급 100% 스페인산 최고급 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요. 저온 압축으로 단 한 번 압축 방식으로 한 올리브유에다가 산도 1%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삭바삭하고요. 담백한데 고소함까지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죠. 처음에는 싱거운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 신안에 3년 숙성한 꽃바래기 천일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담백하고 짜지 않고 네, 깔끔한 뒷맛까지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산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 반찬으로 챙겨주기에도 좋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김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로 볶은 김자반 세트는 콜롬비아 청정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사탕수수로 국내 최초 애터미 유기 미네랄 원당으로 함께해서 맛을 더 배가시키고 참깨에 녹차가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식감이 남다른 세심한 정성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이 챙겨드리느냐 이게 또 궁금하시죠? 애터미 유기농 올리브유로 구운 김
18g씩 되어 있고요. 6봉 챙겨드리는데 6,200원. PV는 1000PV를 챙겨드리니까 든든하다. 김을요, 계란이랑 해갖고 김말이에서 드시면 안 좋아하는 식구들 없을 거예요. 떡이랑 싹 싸서 꿀 찍어 드시는 거. 아, 이 한겨울에 딱이다란 생각 드실 겁니다. 돌돌돌 말아서 김밥으로 든든하게 한번 챙겨보시죠. 도시락 반찬용 세트도 있습니다. 한 봉 한 봉마다 5g씩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총 한 세트로 따지면 24봉. 거기에 이 24봉의 한 세트를 총 4세트 챙겨드리니까 96봉이에요. 굉장하죠? 그런데 가격은 32,000원으로 가볍습니다. PV는 든든하게 챙겨드릴 거예요. 무려 15% 정도 되는 5,000PV를 챙겨드리니까 아, 이럴 때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끝으로 올리브유로 볶은 김자반 세트. 구성과 가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65g씩 4봉 9,200원으로 함께하고 가격도 좋은데 PV는 1,500PV를 챙겨드립니다. 무엇보다 애터미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좋은 원료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최적화된 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가 있기 때문에 깐깐한 애터미만의 품질 보증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집 식탁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녀노소 한국인에게 꼭 빼놓을 수 없는 반찬, 일명 밥도둑 김. 이 김 하나도 깐깐하게 골라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백질은 무려 44%.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철분부터 인, 마그네슘, 칼륨, 철까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 있다 보니까 김은 건강 반찬, 꼭 챙겨야 하는 반찬이다 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나 명절에는 복쌈을 한다고 해서 쌈을 싸주는데 김으로도 쌈을 싸면서 복을 전달했다라는 옛 이야기도 있고요. 이병률 시인의 19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날에는 김을 돌돌 싸서 김밥을 싸서 마음을 전한다 이런 19절도 있어요. 사랑을 전하는 반찬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애터미 유기농 올리브유로 구운 김과 김전장, 올리브유로 볶은 김자반 세트로 든든한 상차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나다였습니다.